네,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입니다. 우리 헤르만 헤세 데미안을 같이 읽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헤세를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헤르만 헤세 하면 그 선한 눈빛부터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작가이자 작품이라서 곁에 두는 편입니다. 이 시다르타는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하는 구도 여행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굉장히 숭고해지는 그런 책이었는데, 헤르만 헤세의 특징인가요? 네, 이 시타르타는 청년 시타르타에서부터 노년의 시타르타까지 한 편의 인생의 드라마거든요. 네. 그 안에 헤르만 헤세가 추구하는 그만의 소설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 있는 작품이죠. 예, 그 특징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나요? 네,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에는 일관되게 관통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하. 저는 그 키워드를 종교와 자아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헤르만 헤세가 말하는 종교는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어떤 종교와도 연결되지 않지만 또 어떤 종교와도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종교의 보편성을 담은 소설이다라고 할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말할 때 자전적 성장 소설이라는 말이 네. 관용구처럼 따라다녀요. 네. 헤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갈등 구조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의 갈등이거든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계속 돌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구조인데요. 시타르타도 헤르만 헤세 작품이기에 종교와 자아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다르타라는 책을 쉽게 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네. 읽으면서도 쉽게 읽혀지진 않았어요. 곱씹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네, 시타르타를 헤르만 헤세가 써 나갈 때 쉽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작품은 1919년에 데미안을 발표하고 나서 일부를 쓸 때에는 아주 막힘없이 청년 시타르타에 대해서 써 내려갔지만 2부에서 많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융을 만나서 심리 분석도 몇번 받기도 했고요. 인도 철학이나 중국의 고대 사상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하고 이 2부를 집필해서 1922년에 이 시타르타를 완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부에는 4개의 소제목이 있고요. 2부에는 8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사성제와 팔정도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부와 2부는 아주 대립적이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1부에서 품었던 시다르타가 종교나 인생, 삶에 대한 물음들이 2부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시다르타가 구도여행을 할때 네. 꼭 친구가 있어요. 1부에서는 고빈다라는 친구가 있었다면 2부에서는 카말라, 네. 그리고 뱃사공인 바스데바도 있었죠. 그렇죠. 각각 일정 기간 같이 여행을 하면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시타르타의 동무들 중에서 가장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친구가 이 고빈다였거든요. 네. 이 고빈다는 배움으로 어떤 경지나 그다음 열반에 오를 수 있다고 믿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절대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평생 동안 찾아다니는 역할이에요. 네. 이것이 고빈다의 한계가 되는 거죠. 적절할 때 만나고 헤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헤어짐이 없어요, 고빈다는. 네, 네. 그렇죠. 이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론이나 이상에 갇혀서 현실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시타르타를 만났을 때 고빈다가 시타르타에게 너만의 진리, 깨달음이 있으며 나에게 말해달라고 했을 때 시타르타가 하는 말이 고빈다가 아직도 어떤 깨달음이나 그 구도에
목매여 하는 이유는 현실에 있는 걸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라고 충고를 해주거든요. 깨달았다라는 사실은 전해줄 수 있으나 그 깨달음 자체는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고빈다는 그 깨달음 자체를 전달받으려고 그 깨달은 자 옆에 끊임없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고타마 옆을 떠나질 못했는데 네. 결국은 고타마가 떠나잖아요. 그 고타마의 대용인물로 시다르타라는 친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 그렇죠. 깨달음을 네. 나에게 전달해다오. 그 대목에서 여전히 고빈다는 멈춰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다르타도 고빈다에게 지식은 전해줄 수 있으나 지혜는 전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빈다는 평생 지식만을 추구한 거죠. 그 지식에서 계기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자기화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2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인이자 네. 아이의 엄마인 그렇죠. 그리고 기생인 네. 카말라입니다. 네. 카말라 또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네. 시다르타를 알아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녀 또한 이렇게 구도의 길을 걷고 있었고 네. 구도의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시다르타 옆에서 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카말라는 시다르타가 정신적인 세계에서 아트만을 찾으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발걸음을 옮겨서 세속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이 바로 카말라예요. 이 카말라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카말라는 시타르타에게 몸의 즐거움을 또 알려준 인물이기도 하고요. 시타르타의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시타르타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번뇌를 경험할 수 있게끔 부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준 인물이 아닐까. 바수데바가 시타르타에게 정신적인 부분에 구도자 역할을 했다면 현실 속에서의 그리고 진정한 아트만을 찾아가는데 일조를 한 인물이 저는 카말라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경지가 높은 인물이에요. 근데 직업이 뱃사공이에요. 네. 이 뱃사공이라는 상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쪽에서 저쪽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바수데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강물 위에서 사람들을 이 편에서 저 편 옮겨주는 인물이 바수데바인데 그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샤르타가 정신적인 세계에서 세속으로 옮겨갈 때도 실어준 인물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도 실어준 인물이죠. 시타르타에서는 그 강물의 현재성과 동시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네, 강물 하면 서구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잖아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네.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같은 강물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는 네. 무상성이잖아요. 늘 변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이잖아요. 그렇죠. 동일성에 대한 해석으로도 가능한데 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 안에서. 강물은 시간까지 저는 덧붙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강물의 현재성이라는 건 지나온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충실해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그 강물과 시간을 연결해서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거에 조금 더 방점을 찍지 않았나 싶어요. 만원경에서 여러 뭐 작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보다는 오늘 이 현재가 오히려 과거를 다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과거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해석이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는 나의 현재 상태에 조금 더 집중하면 네네. 삶이 조금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평화롭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시타르타의 직업이 처음에는 브라만이었잖아요. 네, 브라만이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사문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상인이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 결국은 뱃사공이 되었어요. 네네. 직업의 변화가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하고 또 일치하기도 해요. 네. 브라만이었을 때 청년 시타르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아트만만을 찾는 것을 최종 목표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고 속세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도 본인이 브라만으로 있을 때보다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유순해지긴 했지만 그 내재에는 나는 아직도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상인이 되면서 속세의 가장 바닥까지 경험했을 때에도 나는 저들과는 달라라는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뱃사공이 됨으로 해서 진정한 평범한 사람들이 현자일 수도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의 가운데는 아들도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헤르만 헤세를 한 10여 년 전에 집중적으로 좀 읽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시타르타를 읽고 굉장히 이제 고무가 되었고 이 세계관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가 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제 헤세가 보여준 이 세계관이 네. 결국은 네. 서구 형이상학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약간은 비판적이었거든요. 아트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절대적인 자아, 고정불변의 자아 어떤 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헤세의 이 물음에 좀 갸우뚱했거든요. 저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읽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히려 고정적인 진리에 벗어나서 오로지 지금 있는 현재 그 모습 그 자체로 완벽하다. 고정적인 거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의 모습에 충실함으로써 자신을 찾아가는 작품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찾아가는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네. 그 서구 형이상학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상적인 상태를 찾아가는 그런 구도의 과정이므로 보여져서 이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상적인 상태, 뭐 자아가 완전히 실현된 상태에 의문을 좀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타르타가 강물을 강조하고 동시성과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건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 불변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뀌어 갈 수 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같은 이제 강물을 두고도 이 변화성에 주목을 했느냐 아니면 네. 강물이라는 고정성에 주목을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어요. 시타르타의 구도 과정을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혹시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나라의 시크릿 열풍이 인적 있어요. 론다 번이라는 분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그분이 이번에 더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을 낸 거예요. 아, 궁금했어요. 네. 이분이 온갖 부와 명예와 이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충족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과정이 이 시타르타에 나와 있는 과정과 좀 유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타르타도 결국 상인으로서 온갖 부와 네. 명예와 아름다운 여인까지 다 가졌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 비슷한 고백을 론다본도 하더라고요. 그 구도 과정이 이 시타르타하고 가는 과정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온전함, 완전함, 물론 헤르만 헤세나 시타르타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게 전일성 내지 단일성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단일성? 하나. 하나에는 수많은 것들이 포함한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정신적인 세계에서 만족을 못하고 현실 세계로 속세로 돌아왔는데 속세에서도 절대로 만족을 못하거든요. 강물에 뛰어들기 전에 느꼈던 그 옴이라는 단어가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듯이 그 단일성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어느 좋은 것의 한 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일성이 아닐까. 한동안 긍정적인 것, 행복 네, 이런 그렇죠. 거에 사람들이 너무
몰두 있었잖아요. 네. 마치 강박관념에 걸린 것처럼 나는 행복해야 돼. 것처럼. 예. 난 긍정적이어야 네. 돼. 그런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당연히 소리 내야 될 것에도 소리를 내지 네. 못하고 감추려 하고. 그렇죠. 네. 제가 완백이 넘은 나이거든요. 아유, 나이를 까시네. 우리가 구도라는 단어를 쓰면은 특별한 형식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계속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반문해 보는 게 구도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구도의 가정을 걸을 때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걷는다고 해요. 네. 이제 책이나 이론을 통한 형이상학적인 길을 갈 수도 있고 네. 몸을 통한 고행이나 어떤 삶의 실천적인 측면으로 걸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집중이라고 해요. 네. 헤르만 헤세가 묘사한 시타르타가 이 모든 길을 다 걸었어요. 그렇죠. 바라문이었을 때 네. 그다음 사문이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뱃사공이었을 때 강물에 집중하고 강물의 이야기를 듣는 혹시 선생님은 이 과정 중에 택하고 있는 길이 있나요? 아니면 다 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나름대로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살아온 여정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무난한 인생 여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또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 모습이 있는 저 김수복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고 할까요? 네. 이 책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책이었나요? 네, 다시 한번 현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책이에요.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단어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 완벽한 존재를 뭔가 불안하고 아직 미완성인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찾고 그 완벽함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본연의 모습으로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현재라는 단어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스타르타가 그 고빈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네.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성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닐세. 이 세계는 매 순간 완전하며 모든 죄는 이미 그 속에 은총을 품고 있고 모든 어린아이는 이미 그들 안에 노인을 품고 있고 모든 젖먹이는 이미 그들 안에 죽음을 품고 있고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다네. 도둑이나 노름꾼의 내면에도 부처가 있고 브라만의 내면에도 도둑이 있는 셈이지. 이 내용은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따뜻하게 와닿았어요. 그렇죠. 한 우주를 품고 다니는데. 네. 그 돌멩이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돌멩이 하면 무엇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그 돌멩이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도 잠시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이 돌멩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이 돌멩이가 언젠가는 이런저런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이 돌멩이라는 사실 지금 그리고 오늘 내게 돌멩이로 보인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이 돌멩이를 사랑한다네. 앞에 이 세계가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네. 완성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다. 네.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네.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네. 것 같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로 완벽함과 현재성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완벽하신가요, 지금? 완벽
하다고는 하는데 또 그 현실적인 면에서는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네. 이 또 다른 서구적 전통 하에 있는 완벽한 이상적인 곳을 향해가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마음이 일기는 했어요. 아, 이제 아까 미 선생님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와 닿네요. 네. 저는 그 완벽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 단일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냥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가 아니어도 네. 대산과 접촉점을 가지면서 수많은 양태와 수많은 반응들을 일으키는데 그것이면 어때? 하나가 네. 아니면 어때? 라는 그런 생각에 완벽함, 단일성, 뭐 이런 거에 약간 이제 거부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보다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좀 더 와닿았어요. 뭔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뭔가 조금 남달라도 괜찮아. 라는 위로를 주는 단어가 아닌가 해서 저는 헤르만 헤세를 말할 때 물론 그 단일성 안에 아까 완전함보다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나름대로는 쓰려고 예,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언어를 쓰지만 이 언어가 실제를 다 반영을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타마도 젊은 시타르타한테 언쟁에 유의하라고 충고를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 시절에 그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하는 말이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아라. 뭐 열반이나 번뇌도 그것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와닿았어요. 네. 깨달음이라는 보편적 현상이 한 개인한테 왔을 때는 진짜 개인적인, 개별적인 사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온전히 혼자서 네. 겪어내야 되잖아요. 네. 오늘도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김수복 선생님과 함께 시타르타를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